자, 신문사에다 일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입주 잘하네요. 아, 그리고 무상주거 했지? 이제 무상주거 어디 그만하자. 어쩐지 막 들어오더라. 아파트에 무상주거 취소. 이제 돈 내고 들어오세요. 무상주거 하지 말고. 어쩐지 또 적자가 많이 발생한 걸 보니까 다 무상으로 들어왔던 거야, 아파트 집에. 이제 돈을 내세요. 막 들어오지 마시고. 돈 없으면은 판잣집에서 사시고. 자, 이거 철거하자. 판잣집에도 못 살게. 죄다 철거합시다. 그리고 직장을 얻으려면 교육을 받고 이런 공장에 취직하면 되잖아. 왜 그냥 놀아? 기술 배워다니까, 기술. 항상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맞아요. 할거 없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자, 대졸. 대학교가 너무 꽉 찼다. 3명만 해고합시다. 3명 해고해서 교육만 시킵시다. 고등학교는 해주고. 교수가 학생보다 더 많았어. 자, 발전장 다 올라갔고요. 수입 43,000, 플레이어 지출 25,000, 선매 지출 27,000. 이 정도. 자, 원조가, 쏠은 675달러밖에 안 주네. 쏠은 왜 이렇게 낮아졌지? 험악이네, 험악. 자본주의 지향, 부채 상태. 좀 위험해졌네요, 쏠은이랑. 그러면은 외교부, 여기 아직 안 지었나? 외교부 안 지었죠? 외교부 하나 지어야 될것 같은데. 외교부 하나 지어서, 소련 관계랑 관계도를 좀 올려줍시다. 사치품. Our industrialization efforts are proceeding smoothly. 산업화 However, 순풍을 타고 my 순조롭게 foreign 나가고 investors 있습니다. still perceive 산업화 완전히 됐네, Yermo 저희가. Incarnado as an 자, 500개의 uncivilized rock 사치품을 in the 수입하죠. middle of 이젠 the ocean. 사람들이 사치품을 원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500개의 사치품을 수입. 그리고 미션은, Thousand 소고기 greetings. 훈제, 소고기 My 석유 beautiful 생산물 wives 무기. can't get enough of your fine. 소고기 목장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훈제된 거. 다 이런 미션이 딱 좋네. 사치품은 백화점을 지어야 된다는데, 백화점이 어딘지 아까 못 찾았거든요? ¿Qué ocurre? ¿Qué 자, 이거 먼저 다 깨고 요거 합시다. 마음먹기 달린 문제. 퀘스트.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여기 또꽉 찼네. 주차장을 그럼. 주차장 여기다 지어줄게요. 자, 발전소는 되돌려서 이렇게 다 들어갔죠? 136메가와트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universal truths in 자, life, and one of 어디서나 them 돈은 is that 통일된 if you're making 진리들이 money, 있죠. 그게 바로 you can 돈을 make 버는 자는 더 even 많은 돈을 벌 more 수 있다는 money. 겁니다. 그쵸?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또 돈을 낳아주는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3천 정도의 무기 수출. 아, 어떡하지? 지금 군수공장 짓기는 조금 여력이 없는데 증설할게요. 무기 가격이 50% 상승했네요. 아까 참 럼도 40% 올라갔다고 그랬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우선 관저업도 먼저 해줍시다. 관저 초소 하나 더 해주고요. 정원 하나 더 해주고요. 됐죠? 자, 마음먹기 달린 문제 퀘스트. One of my 제 우수한 부하 overachieving 직원이 매 아주 employees 굉장한 has 장치를 constructed an 개발했는데 incredible machine that똑똑 emits 전파를 smart 발생하는 waves, 기계래. which make people smarter and boost their 영향은 사람들이 education 똑똑해지고 speed. 보상은 사람들이 똑똑해진다. 이게 뭐지? 한번 해볼까? 비행선 탑승장을 건설하세요. 오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행선 탑승장 5,200달러.
그리고 이 오락시설이라 먼저 숙박시설을 먼저 건설해야 한대요. 관광이 아 여객선 선착장이나 공항 여객선 선착장이나 공항을 먼저 3만 달러. 공항 비싸네. 여객선 선착장은 1300달러. 선착장을 그럼 하나 더 지어줄게요. 아 어디 질 데가 없네. 공항을 짓고 아예 돈을 모아버려서 자 반란군. 반란군은 자꾸 습격을 하네요. 경찰서. 자 캐리비안 레전드 버스터. 교육부 장관이 유명한 과학쇼인 캐리비안 레전드 버스터의 초대 손님으로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광흥연구소 건설 비용이 절반 후 삭감. 땡큐. 왜 이렇게 판잣집이 많아 여기. 다 철거해버려. 자, C가 가격이 상승됐대요. 자, 카디브의 새로운 유행, 럼준우가 이제 떨어졌고, 대신 이제 C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먼저 이제 관광시설로 숙박시설 하나 건설해야 되는데, 여객선 선착장 먼저 건설해 줄게요. 어선이고요. 여객선 선착장을 지을 데가 없는데. 어디 다른 곳이 있을까? 아 여기다 줄까요? 이쪽 아 이쪽으로 들어오게. 자 해주고 도로 좀 연결해 주겠습니다. 아예 여객선으로 관광객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사치품을 수입하였습니다. 500개의 사치품을 수입하세요. 쇼핑몰 건설하면 될것 같은데 쇼핑몰도. 쇼핑몰, 인프라, 산업, 쇼핑몰도 오락으로 돼 있나요? 고급 위락, 명소, 쇼핑몰은 못 찾겠는데? 쇼핑몰, 백화점이겠죠? 쇼핑몰이. 아, 여기 있네요. 아, 복지에 있어? 아, 경제니까. 쇼핑몰 건설해 줄게요. 쇼핑몰을 여기 들어올 때, 여행자 들어오는 공간에 지어 줄게요. 이거는 딱히 필요가 없죠? 입구가. 자, 현재 행복 지수는 54. 소련과의 관계가 좀 떨어졌고요. 오락은 이제 오락시설지 많이 지면 올라갈 것 같고. 진영 수준은 괜찮아요. 위협 수준 낮음. 반역자 2명, 병사 10명. 이 벙커 건설한 게 효과가 좀 있어요. 벙커는 확실히 지어야 되고. 측량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걸 볼까?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 제도 하나 발표해주고요. 복지를 사랑하는 우리 트로피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딱히 뭐 해줄 건 없는데 그 교육 더 올려주는 거 언어 교육 이거 했는데도 좀 느리죠? 어느새 고등학생이 하나도 없어졌네. 싹 없어졌네. 왜 이러지? 조금 3명을 닫아주고요. 여기 아예 닫아주고.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실직자 13명이고, 노동력 부족
이 네 자리 정도. 여기 네 실직자들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 비어있는 거주공간이 없고요. 불황자 49. 거주공간을 좀 지어줘야겠습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아파트? 서민 아파트보다 아파트. 아파트를 하나 더. 요 근처에다가도 좀 지어줄게요. 아파트는 천의 유지비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고요. 서민 아파트는 이 주거 환경이 줄어들고요. 온도조절기, 그러니까 에어컨이죠. 에어컨을 건설하면은 좀 더 낫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드디어 이제 쇼핑몰을 건설됐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서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치품을 좀 들어들었고, 그 다음에 질 거는 비행선 탑승장. 비행선 탑승장 하면 숙박시설 하나 건설해야 되죠. 숙박은 아마 이 모텔도 숙박으로 치지 않을까? 아니면 호텔. 모텔 먼저 하나. 모텔이 좀 싸니까요. 들어오자마자 모텔 좀 묶을 수 있게 모텔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무방력자 여성이 필요하네요. 자, 건설물 500달러, 100달러 들어왔고, 화물선이 4,900만큼 수입품 가져왔고요. 사치품 수입하면서 돈이 좀 나갈 거예요. 선거 금지? 자, 나 닮은 달마다 성을 요구하는 특보 시민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 큰 걱정이 든대요. 아, 이제 네가 진정한 애국자다. 맞아. 선거한다는 건 아니지만 충성파 진영 대표 또 이제 선거를 금지하길 바라고 있대요. 충성파들이 아주 저를 좋아하네요. 그래도 75% 55%니까. 자, 성당도 이젠 슬슬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당이 없다고 난리네, 종교 진영에서. 자, 복지 경제 있을까? 성당. 26,000달러. 성당을 좀,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딱히 시간 제한이 없는 미션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라마 독감 거짓말. 복수주의자들이 이주민 겁주기 위해서 라마 독감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격리 조치가 해제됐고요. 이주민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채로 인해 국제관계 악화됐는데 소련이 한 7,000달러, 소련이 미국이 7,000달러, 소련이 4,000달러. 일부 시민들이 선거 실시를 공적으로 요구하네요. 비 오네. 이쪽 비가 오고. 6명 이주자가 배편 도착했고요. 자, 인구수 빈부격차 160%, 식품 만족도 60, 좀 떨어지고 있고요. 불황자 노동, 비어있는 노동은 비어있는 거주공간 아직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입주가 여기도 꽉 찼네요. 확실히 입주가 좀 많이 되니까 건물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하나 더 이렇게. 5만 달러 들어왔고 비행선 탑승장 이제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행선 탑승장. 이제 건설할 수 있네요. 관광객들이 비행선으로 섬의 경관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걸로 이제 비행선이 이제 둥둥 떠댕기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모텔 하나. 근데 게스트가 없네. 관광객이 아직 안 들어오네요. 만족도가 좀 오른 걸로 봐서는 확실히 오락시설이 좀 들어오니까 좀 나아졌네. 현재는 55%입니다. 종합 만족도.
그리고 카드 빌때 평균 임금이 10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8달러가 좀 평균 임금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실직자는 22명. 직업을 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아마 지금 C가 이런 거 건설하려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수출품이 가구, 생급비, 통나무, 시멘트, 통점 요 정도거든요. C가 공장도 하나 지어줄게요. 산업시설로 럼주랑 C가 두 개 다 건설해줄게요. 통조림 됐고, 럼주도 이젠 설계도가 좀 비싸긴 한데 럼주도 하나, 그리고 시가 공장도 6,000달러 지불해서 시가 공장도, 비싸네. 13,000달러. 현재 농업을 보니까 설탕, 자, 우리가 생산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시민 이제 농업, 식품 다양성은 중간이고요. 식품을 뭐 생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지금 설탕 수출 안 하는 거 보니까 설탕은 없어요. 설탕 없고, 담배도 없고. 담배도 없었죠? 네, 담배도 없었어요. 그럼 시가랑 담배는 수입을 해야겠네. 수입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팔아야겠습니다. 농장이 더 멋지니까요. 수입허가, 설탕 수입허가 하고요, 시가도 수입허가 할게요. 담뱃잎. 그래서 이제 한번 왔다갔다. 그리고 화물선, 구체가 10,000달러가 넘어갔대요. 자, 여기 경찰서 세관, 여기 운송사무소가 없죠? 운송사 하나 더 지어주고, 자, 돈이 적자가 나니까 적자 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비행선이 완성이 돼서요, 지금 이렇게 떠당기는 게 보이시죠? 비행선 멋있게 떠다니고 있고, 수입이 괜찮네요. 다음 미션은 무기 수출 안 하고 있는데, 자, 중동 뭐 수출하죠? 소고기, 훈제, 무기. 아, 그럼 무기 수출하는 거 같이 깨주면 되겠네. 우선 이거 수출하는 거 좀 하고요. 다음에 무기 공장. 자, 럼주 증류소가 고조를 요구하네요.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이 좀 들어왔고, 이거 다시 풀어줘야겠다. 자, 선거합시다. 오락에 대해서. 오락, 누굴 칭찬하시겠습니까? 소련 한번 칭찬해 줄게요. 관계도 좋아지게. 그리고 뭘 요구할까? 우수한 의료, 충분한 주거 환경, 집 짓는 건 제가 자신 있거든요. 발표. 자, 런주 중에서 해주고 있고, 15,000달러로 일반 런주보다 비싼 가공 런주 생산할 수가 있네요. 요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시가 공장 업그레이드는 근무 환경 좀 올려주는 거, 채광창. 좋았어.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운송사도 여기 하나 더 지어줄게요. 대시설로 운송사. 대시설로 운송사. 직장도 늘리고요.
friendship and love between Soviet and Tropican comrades ensures the dictate of the people. 자, 이제 무기시설은 군수공장이겠죠. 19,000억 비싸긴 하네. 철 재료로 총기 생산. 요것도 요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좀 들어오면. 현재 229표 거의 압도적입니다. 지지율도 높고 오락시설이 조금 낮은데 오락시설 하나만 더 지어줄까? 아파트 하나 더 지어줄게요. 자, 아파트 하나 더 지어주고. 소련과 관계도가 좀 좋으면 소련이랑 이제 반값에 집을 반값에 질 수가 있는데 소련 관계가 좀 나쁘기 때문에 자 주거 경쟁이 40까지 내려왔네요. 57이었다가 요거 업그레이드 하나씩 해줄까? 3,500달러 임대료가 143 임대료가 1원이죠. 1원 여기는 임대료가 통상 아파트는 3원이고요. 확실히 좀 비싸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서민 아파트도 아파트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 서민 아파트 요거 해주기가 보수해주기가 좀 그래서 주거관계가 다 40까지 줄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 살면 이제 낡아지는 그런 걸 해준 것 같아요.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부정상 가지 말고. 그래도 아직 입주 많이 살고 있으니까. 자, 28,000달러. 4만 달러 들어왔어요. 주차장이 꽉 찼네요. 여기도 주차장이 꽉 찼네요, 벌써. 당선. 재당선. 주차장을 많이 지어줘야겠네.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주차장 이렇게 붙여서 지으면 되겠죠? 자 공장 노동자 40명 확보합시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 미션이 끝나가는데 공장 노동자 고용하십시오. 하나 더 공장을 그럼요 군수공장 지을게요. 6,000달러 설계도 그래서 건설한 다음에 군수공장은 수입은 철 수입. 자 당선되고 끝났습니다. 미션 끝났고 수출 중에 산업은 국가의 근간이다. 내가 발품을 팔고 다닌 덕택에 주홍의 황무지는 트로피코 산업의 요충지로 거듭났지. 공장은 실수 없이 가동 중이며 노동력도 충분하다. 산업적으로 성공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였어요.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승리.